반값 치킨에 이어서 반값 탕수육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문득 1인분에 1200원 했던 대패삼겹살 떠오르네요. 기억나시나요? IMF 시절이었죠.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다 하락을 하는 트리플 감소세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특히 소비가 5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단기간 안에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길고 긴 정체와 후퇴의 늪을 내다보는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론 두렵기까지 한 시간들. 늘 위기 앞에 유독 빛을 발했던 우리 공동체의 저력을 돌아보며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할 때 비로소 나와 주변을 구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8월 31일 수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리게슬리의 Together Forever 듣고 왔습니다. 리게슬리 참 좋죠. 어렸을 땐 뭔가 들으면 좀 창피해지는 기분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참 좋아집니다. 뮤직비디오도 보고 싶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어디 보자. 김주인님, 7289님, 한신진님, 송지선님, 전영인님, 정기수님, 엄지아님, 이창렬님, 장병호님, 윤형아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주신 열 분까지 읽어드렸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김정수님은 어제 장 보러 갔다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추석 다가오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먹고 싶은 과일도 못 사고 할인 코너에서 몇 개 사서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네요. 물가가 잡히긴 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잡힐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양님, 웅디 오늘은 휴무라 집에서 함께합니다. 어제 퇴근길은 부산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세상에 아들이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온 거 있죠. 차 타고 편하게 집에 갔더니 이번엔 딸이 치맥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고마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야, 이 뭐 이게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가 퇴근하는데 아들이 픽업을 오고 딸이 치맥을 사서 기다리는. 캬, 뭐 효도 제대로 하네 그냥. 이미양님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그쵸? 늘 가족분들 함께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런 모습으로 쭉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을 서브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기수님이 10만 원 들고 마트 가면 살 게 없지 하셨는데 아이고 10만 원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살 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막 물가 얘기했었거든요. 밖에서 진짜 반통 한 4분의 1통 정도 되는 양배추가 3천 원이 넘는다고. 그럴 수가. 너무 비싸죠. 어제 그 천 원짜리가 9천 원까지 올랐다는 게 뭐였지? 대파. 네.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러면. 너무하죠. 그러니까 이제 라면에 넣어 먹을 대파조차 아껴 먹어야 돼요. 건더기 스프를 이제 소중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한 올 한 올 소중하게. 어제 오늘 날씨가 좀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태풍이 북상 중이에요. 네. 확실히 우리 쪽으로 온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11호 태풍 힌남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름 진짜 이상해. 네, 힌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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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쨌든 이 경로 중에 한
한반도를 거칠 수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반도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중국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확실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일단은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긴 하던데. 아침에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또 이 태풍이라 함은 예.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니까. 네, 언제 또 우리 쪽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육지에 상륙하면은 성격이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운 좋으면 소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흰남노가 이번 매번 그 각 나라별로 다르게 제출한 이름이 네네. 이제 바뀌잖아요.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오. 제출한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낯설었군요. 흰남노 나 문열에서 온 줄 알았어. 니나노 내가 모르는 우리말인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상정보 계속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 태풍이니까요. 무섭죠. 예.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해외여행만 갔을 뿐인데 마약 사범이라뇨? 입니다. 마약이요? 네, 요즘에 마약 소식 좀 달갑진 않지만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또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어허. 일단 최근에 울산에서 캠핑장에 좀비가 나타났다라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뉴스 봤어요. 네, 보셨군요. 예. 저도 영상을 봤는데 진짜 좀비 같더라고요. 이상하죠? 진짜 좀비는 아니고요. 이 30대 남성 3명이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 피가 나는데도 웃고 있고 바닥에 들어 누워 있고 이런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봤던 좀비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캠핑장에 좀비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예. 또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남성도 있어서 구하고 봤더니 집에서 케타민이 발견이 돼서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농장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네. 시골에. 네. 거기에 이제 보통 케타민을 비축해놔요. 그 물론 이제 허가를 받고 네. 그 케타민을 털로 가더라고. 아 진짜요? 젊은 애들이 그거를 이제 마약으로 쓰려고. 마치 그 깽단이 슈퍼 털듯이 뭐 그런 거죠. 그 농장을 터는 거예요. 농장을 돌면서 케타민을 턴 애들이 있었어요.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케타민을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개인이 남용하는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 마약 사건이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요게 기분 탓이 아니라고 해요. 네. 실제로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마약류 월간 동향이라고 이제 검찰에서 집계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내국인 마약 사범이 2012년 기준으로는 8,80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13,800명 정도라고 해요. 아이고. 무려 55% 정도가 증가를 한 거고요. 특히나 문제인 거는 이 연령대가 너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치.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게 SNS를 통해서 마약을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미성년자 마약 사건이 많아진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바로 그 문제의 펜타닐인데 네. 이게 전에 한번 오프닝에서 다룬 적도 있고 알약이다 보니까 혹은 뭐 이제 패치 형태도 있고 네. 너무 쉽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10대. 예. 이게 큰일인데 미국의 미국의 10대 사망률 1위가 뭐 교통사고나 혹은 그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마약, 펜타닐. 아.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까지. 맞아요. 아,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예. 근데 심지어 제가 오프닝에서 이제 헤드라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해외 여행을 다녀왔을 뿐인데 마약 사범이 됐다. 이런 문제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최근에 대마초 등을 합법화한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예. 워싱턴. 태국도 추가됐습니다. 아, 태국도. 네. 우리가 여행 정말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전혀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원산지 표시 뭐 이런 거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주의할 사항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 태국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 벌써 대마를 음식 곁들여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 길거리에도 뭐 주스, 아이스크림 판매할 때 대마를 뿌려준다거나 뭐 쿠키, 소주, 삼겹살에도 대마가 함유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삼겹살에 뿌리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게 보통은 메뉴판에 해피 혹은 하이 이런 단어가 같이 적혀 있으면 마약을 함유한 그런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이포크.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써있으면은 네. 써있으면은 좀 네. 아, 뭐 해피 의심을 포크, 해봐야 된다. 해피 삼겹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음식 드실 때 조심하는 게 좋고요. 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설사 그 나라는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처벌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합법이라 별 문제 없이 의식하지 못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오면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 마약이 합법인 나라 방문하실 때는 조심 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경찰에서 아주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네. 실시한다고 하고 맞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단속 기간만 늘릴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네. 말도 이어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이 참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된 지 오래됐는데 아 진짜 달갑지 않은 소식이에요. 연령대가 낮아지는 건 진짜 좀 큰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내일 히스토리 월드에서 우리 역사 속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돌아볼 예정이니까 아 내일도 한번 재밌게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번 추석 연휴는 이렇습니다. 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 추석 연휴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이 거리두기.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다가오는 추석은 어떤 것들이 이게 적용이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없을걸?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명절마다 계속 달랐잖아요. 예, 이 코로나 예. 시국 내내.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거리두기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9일부터 12일이죠. 예. 나흘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되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 방문에도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랑 버스, 철도 내에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차 내에 취식은 전반적으로 거의 금지였거든요. 네. 요거까지 거의 다 해지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접촉 면회는 이번에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몸이 좀 뭐 어딘가 심상치 않아서 PCR 검사를 받아야겠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몇 곳에 설치가 되는데요.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추가 설치된다고 해요. 그래서 PCR 검사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도심 내에서도 일부 검사소는 명절에도 운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방문을 하시더라도 조금 짧게 방문을 해주시기를 권고를 한 상황이고요. 연휴가 짧아. 말 기간 자체도 짧아요. 예.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몸이 아프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약국 운영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휴일 약국.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꿀 같은 정보를 준비했는데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고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네. 대한약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나옵니다. 여기서 명절을 비롯해서 휴일에 영업하고 있는 약국 정보 손쉽게 얻으실 수 있고 꼭 명절이나 휴일 아니더라도 이게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요 정보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휴일 지킴이 약국입니다. 아, 휴일을 지킨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이게 뭐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위중증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네. 그러니까 걸려도 확진을 안 받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경우가 되게 많대요. 뭐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약국에 예. 감기약이 예. 남아나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지 않지만 내 스스로 뭔가 증상이 있다 싶으니까 아 이제 뭐 진통제 같은 거 드시면서 쓸어가지고 다 드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계는 잡히지 않는데 정말 이제 위중증까지 발전해 버리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것만 통계에 잡히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위중증이 폭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 방역이니까. 제가 퀴즈에 아주 힌트를 강력하게 강조를 해서 읽어서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 아니지. 거의 끝에. 그렇죠. 뭔가 하나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강조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명절 기간에 약국을 찾아야 될 때 참 난감하죠. 이때 활용하면 좋은 사이트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휴일 지킴이 약국, 2번 휴일 돌봄이 약국, 3번 휴일 바람이 약국.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3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받을 당첨자 우리 2부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 CN블루의 사랑빛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1번 휴일 지킴이 약국이었고요. 우선 선 정답자 4757 끝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장유희님 축하드려요. 마카롱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2183 끝자리 쓰시는 분 그리고 박선미님 박유선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2부 마지막 한 24분 정도 이후에 돌발 퀴즈 한번 더 나갑니다. 기다리셨다가 문자 참여하시고 선물도 타가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이맛의 산다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영화 리미트의 두 주인공 빌런 콤비 박명훈님 박경애님과 함께합니다. 이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목격담 있으시면 다 보내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너튜브 통해서 다 보실 수 있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대급 빌런 역대급 악당 콤비가 허지웅 쇼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개봉했죠. 영화 리미트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은 두 분인데요. 먼저 영화 기생충의 지하실 남자 하면 다들 아시는 그분입니다. 0.5초 장동건 배우 박명훈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처녀 귀신 역할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눈빛 전문 배우 박경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박경애 씨는 마이크로 얼굴에다 가려주세요. 엄청 작으시다. 원근법을 이용해. 아, 그리고 보통 이게 작품 안에서는 잘 안 웃는 캐릭터들을 그 많이 맡으셨었는데 표정이 굉장히 계속 시종일관 밝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상이 좋은 두 분이 악당 콤비라니. 야, 영화 속에서 얼마나 대체 나쁜 역할로 나오는 건지. 5968님께서 5968 끝번호 쓰시는 분께서 두 분 온다고 점심도 미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 중에서 존재감이 최고인 두 분인 오늘 존재감 팍팍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셨고 끝번호 6079 명훈 오빠 잘생겼어요. 종이의 집에서 드라마 종이의 집에서는 진짜 얄미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순둥이 같이 생기셨어요 하셨고 오은아님은 박경애님 도깨비 때부터 팬이었어요. 어쩌다 사장에서 보고 어찌나 귀여운지 조인성님과 잘 어울렸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미라님은 박명훈 배우님 기생충에서 소름 돋는 연기 보다가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군 원스타 그 장군 역할 멋있었어요. 극중에서 장혜진 씨랑 친남매 같았는데 오늘도 재밌는 입담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두 분 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두 분. 네네.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뵈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두 분 오시자마자 말씀드렸듯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두 분이 눈빛이 또 아 이게 배우가 또 괜한 배우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유별나신 눈빛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영화에서 두 분이 함께 작업한 건 처음이신 건가요? 네, 이번에 처음 작업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작업이 예. 2년 전에 했어요. 이게 이제 예. 그 팬데믹 때문에 좀 미뤄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심하게 미뤄져서 2년 전에 했었고 어쨌든 박경애 씨랑 너무 후배지만 너무 연기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네.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예.
선배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혼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나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게 꽤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생방송이니까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혹시 2년 전 일입니다만은 첫인상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첫인상 저는 사실 저희는 이제 약간 매체에서 본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뵙게 되는데 약간 그 선배님 너무 이렇게 되게 스윗하세요. 그리고 되게 선배님이 옷을 너무 멋지게 입으세요. 근데 저는 옷을 잘 입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지는 못하는데 옷을 잘 입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선배님 딱 보면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딱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입고 다니시길래? 글쎄요, 저는 그냥 와이프가 챙겨주는 사람인데 비밀은 아내분께서 네. 제가 뭐 이렇게 옷 입는 센스가 뭐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저는 박경혜 씨 첫인상 이제 저도 이제 매체에서 보다가 그 도깨비에서 굉장히 개성이 강한 여배우가 나타났다라고 감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처음 딱 봤는데 너무 애교도 많고 너무 선배들한테도 잘하고 뭐 그 현장 분위기 메이커더라고요. 그래서 첫인상은 되게 강렬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했었어요. 아 그게 그러네. 장유인님 우리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이 딱 맞는데 두 분이 닮았는데 어디가 닮았나 보니까 눈이 크고 초롱초롱하다. 아 그러네요. 맞네요. 이 똑같은 같은 말씀인데 김윤정님이 눈이 커서 어릴 때 왕눈이 별명은 달고 사셨을 것 같아요. 눈이 작은 저 같은 사람은 모르는 눈이 큰 사람의 고충도 있겠죠 하시는데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눈이 그렇게 크면은 어떤 고충이 있나요? 아 약간 기분 탓인가 싶긴 한데 눈곱이 좀 자주 끼는 것 같아요. 눈곱이 자주 낀다. 맞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눈곱이 자주 껴요. 선배님도 그러세요? 눈곱 자주 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거울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크다 보니까 그 눈곱이 먼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눈곱이 굉장히 과학적인 그렇구만요. 접근이었군요. 그렇군요. 아 정연실님께서 야 가운데 웅디 있으니까 눈이 매우 작아 보이네요.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역시 감사합니다. 아 안성찬님께서 재성이 형 여기도 나오셨네요 하셨는데 재성이 형? 재성이 형이 뭐야? 아 그 개그맨 황재성 씨를 닮았다고 많이들 또 뭐 유정현 씨도 있고 아나운서 유정현 씨도 있고 그쪽에도 많이 닮으셨네요. 예, 뭐 예전에 윤다운 선배님 얘기도 듣고 눈은 그래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말랐을 때는 탁재훈 선배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근데 수많은 정말 많은 얼굴을 입고 있네요. 닮은 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만요. 네.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영화 리미트에서 빌런 콤비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둘 중 아무나 영화에 애정이 더 많은 사람이 하기. 제가 하라고요? 애정이 없어? 애정이 많은데. 이 리미트는요. 한 엄마의 분투기입니다. 이제 유괴 사건에 휘말리는 형사인데요. 형사이고 엄마인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기까지는 좀 스포일해서 좀 그렇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엄마의 분투 그 한 엄마의 아이를 찾기 위한 분투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을 아끼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홍보 때문에 많은 경혜 씨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어디까지가 스포이고 어디까지가 스포 아닌 거를 저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얘기할 때 조심스럽고 어렵죠. 저희도 영화가 반전의 반전이 좀 있어서 키를 진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너무 그게 조심스럽고. 그럼 이제 아무튼 주인공이 엄마고. 네, 주인공이 엄마고 형사인데 이정현 씨가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두 분이 악당. 그렇습니다. 저희랑 또 한 분이 계시죠. 아, 한 분이 더 있고. 네네. 그분은 말씀드려도 돼요. 문정희 씨인데. 문정희 씨. 네네. 문정희 씨가 저희의 그
대장이죠. 아, 네, 대장이에요. 저희, 네, 대장이 저희는 이제 행동파. 박경혜 씨랑 저는 행동파. 연기 잘하시죠. 네. 이사우님께서 박명훈님, 박경혜님 500만 공약 파닥 댄스 다시 보여주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저희가 그 라디오스타 때 나가서 영화 홍보차 나가서 그 저기 뭐야 500만이 되면은 아니 500만이 되면은이 아니라 500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희망의 댄스를 보여달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듀스 춤인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파닥거리는 게 있어요. 이건 돼요, 네, 이 장면인데. 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되게 특이하네요. 그 사실. 이런 거는 500만을 달성하고 나서 하시는 그쵸, 거 아닌가요? 네. 미리 하신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좀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춤을 췄었습니다. 아침입니다만은 네. 살짝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드리죠. 어디서 하고 또 어디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디서서 해야 여기, 되죠? 그냥 여기. 아, 여기 무대에서? 예. 예.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네,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주목하세요. 무반주로요? 네, 무반주로. 아니요,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안 들리지만.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아, 요즘 계속 춤을 추네요. 아, 잘 봤습니다. 아, 네. 잘해서 그래. 못하면은 아무도 안 시킬 텐데. 아니 근데 제가 좀 어설프게 추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 이게 재밌으신가 봐요. 아,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런 걸 오전에 또 이게 주문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뭐 영화만 잘 되면요. 네. 500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유영님이 두 분이 박씨 가문의 대들보라고 말씀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가문까지. 그러면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스포로 가시니까 그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분이 어찌됐든 주요한 악당 캐릭터인데 다른 악당들과 나는 이게 차별화된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가능할까요? 차별화된다. 아니, 말씀 좀 하세요, 박경희 씨. 저는 와서 춤도 추고 다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은 저도 숨을 좀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아침부터 쳐서 지금 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숨이 나이도 있고 숨이 차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경희 씨. 나 차별화가 된다. 이게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스포를 피하면서 설명하기가 스포를 피하면서 이 캐릭터 인물을 말씀해 드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말이 계속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박경혜 씨 그 빌런을 보면서 좀 다른 빌런과 차별화된 거는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보통 이게 악역을 하면은 행동 반경이나 이런 성향이 비슷한데 박경혜 씨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연기를 했더니 뭐 되게 저도 같이 연기하면서도 긴장되고 그런 지점이 되게 차별화된 지점 같았어요. 그런 악당의 생동감이 있지. 네,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아, 그렇군요. 잘 살려주셨습니다. 경혜 오빠 많이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리해서 영화 재밌죠? 네.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개봉했으니까 저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배우 이정현 씨, 문정희 씨, 또 진서연 씨, 또 여기에 우리 좀 나와주신 박명훈, 박경혜 씨까지 총출동한 영화고 이번에는 두 분의 작품 속 활약상들을 저희가 소리로 한번 모아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뭘 그렇게 마음 민망하게 기생충이다. 박 사장님 오늘도 잘 매개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뭐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다송이는 이런 거 알텐데 스카우트니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고 사랑해 보시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땐 내가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디. 가시 어머니 가시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볼까? 미양이가 좋아한다는 그 싸워질 놈을 찾아가서 다리 몽둥이 이렇게 기대된단 말이야. 내려올 게 있을 것 같네. 자라,
네가 기계 주우면 그 사람한테 가라. 행복을 빌어주마. 연극 같은데. 그랬더니요 딱 사흘 만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울고불고해서 무사히 결혼했디 뭐. 너 무서워. 갑자기 왜 이래? 자 도깨비예요. 도깨비한테? 심하게? 이제 저 어떡해요. 그냥 이참에 나 따라갈래? 너스를 어떡해. 도깨비한테 시집 가야지. 생각난다. 어차피 다시 만나도 네 얼굴 기억 못할까? 자 영화 1987입니다. 기억하겠네. 기억나요. 신발 아실까? 어깨. 뭐야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 어, 리스펙! 소리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 무척 쑥스러워하시네요. 특히 사랑해볼 시차. 어, 연기한 소리를 듣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화면을 본 적은 있는데 연기했던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창피하네요. 연극 같았다. 네, 사랑해볼 시차 그거는 그것도 한 2년 전에 찍었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들으니까 연극 같은 느낌이 들고 막 그래요. 북한 사투리 때문에 그런가? 아,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톤을 좀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 업시켜서 해야 되는 연기였어 갖고 그러다 보니까 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생충에서 그 리스펙트 하는 장면은 이거는 감독의 주문이었나요? 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어, 봉준호 감독님 그 콘티에 정확하게 표현된 그 봉준호 감독님은 이렇게 콘티대로 정확하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전하기 위해서 딱 그 머릿속에 계신 콘티만 찍는데 그 리스펙트 그 장면을 제가 콘티 그림으로 봤었는데 너무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 지하실에 있는 제가 그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 와 너무 솜짓하다 그 리스펙을 외칠 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앞에서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목소리를 갑자기 확 크게 하면서 리스펙 하는 게 원래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그렇죠. 그렇구만. 야 소리만 들어도 뭔가 기억이 나면서 역시 재미있는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스펙 한번 해주세요. 리스펙! 시키면 다 합니다. 와우. 아, 기생충 전까지는 많은 관객분들이 잘 모르셨는데 아마 사업 영화는 기생충이 네 맞습니다. 어 그렇죠. 네 처음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었고 그 후로 이제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좀 독립 영화를 시작했어요. 독립 영화를 시작해서 작품을 하다가 이제 제가 출연한 독립 영화 중에 한 편을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 보시고 기생충의 근세 지하실 아저씨 그렇죠. 근세를 캐스팅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기생충과 함께 바로 장편 상업 영화 데뷔하자마자 빵 떠가지고. 네네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그렇죠. 깐 영화제 가서 뭐 하셨어요 기생충 때? 깐 영화제 때는 진짜 숨어 있었어요. 뭐요 왜요? 왜냐면은 그 칸 영화제가 끝나고 이틀 후인가에 국내 개봉이었는데 뭐 영화를 보셨겠는데 저는 완전 스포일러 역할이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걸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저는 그래서 그 칸 영화제 때 저도 거기 르미에르 극장 가서 이제 같이 기생충을 보고 2층에서 봤어요 저는. 다른 이제 뭐 봉준호 감독님, 뭐 송강호 선배님 또 다른 배우들은 1층에서 보시고 저는 2층에서 보고 영화 끝나기 전에 저는 원래 도망가고, 그리고 행사 없는 다른 날은 저는 이제 그 근처에 니스가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니스 해변 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네, 그렇게 철저하게 숨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아카데미 때는 다 오픈이 돼서 그때 오픈이 됐고 그때 이제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까는 안 가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감독님이 꼭 같이 가자고, 감독님 배려해 주셔서 데려가 주셨어요. 오, 갔는데 뭐 계속 숨어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니스가 있고.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냥 뭐 저는 해외 여행한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나름의 또 고충이 있으셨고, 박경희 씨는 이 도깨비 아까 이렇게 소리 나올 때 많은 분들이 탁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 0910님이 경혜 언니. 제가 점심을 먹고 나더니 살짝 졸려요. 언니의 멋진 눈빛 연기 한번 보여주시면 잠이 깨할 것 같아요 하시는데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근데 소리도 근데 같이 소리는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대사가 좀 센데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자체 삐처리를 할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자체 삐처리 예예 야 이 나쁜 삐야
아이 그 정도 되지. 그 정도 되지. 아 그 정도 돼요? 혹시나 그래도 걱정돼가지고 혹시나. 0910님이 재밌겠을 것 같은데. 박유아님은 경혜 씨 도깨비랑 그 영화 모가디슈에서 너무 잘 봤어요. 특히 모가디슈에서 네모난 선글라스 쓰고 나오는 첫 번째 등장신이 너무 강렬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모가디슈에서도 정말 강렬했고,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아 정형화된 캐릭터를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닌가? 그럼 정형화된 캐릭터를 맡으면은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건가? 약간 그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나 상황들 되게 확실한 캐릭터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성이 뚜렷한. 아 그렇군요. 실제 자기 본인의 성격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아 맞을 때도 있고 조금 거의 약간 사람들이 약간 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걸 극대화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밝은 역할을 맡게 되면은 그때 그 밝았었던 때의 모습을 되게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조금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그 성향과 비슷한 걸 조금 더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파악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아, 알겠습니다. 두 분과 못다한 이야기 3부에서 계속 할 거고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리미트에서 주인공을 맡은 경찰 공무원 역할의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 꽃잎 또 명량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죠. 최근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최하지 열심히. 자, 가수로 활동할 땐 태크노 전사, 최근에 만능 요리꾼, 이 배우는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엄정화, 2번 이효리, 3번 이정현. 힌트! 두 분이 함께 영화 작업한 두 분이 힌트를 주십시오. 아, 지금 노래가 나오네요. 이분입니다. 아까 춤추셨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저 힌트! 힌트 좋은데요. 모션으로 주셨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2043문화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현의 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자,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리미트의 악당 콤비예요. 박명훈 씨, 박경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광고 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박경혜 씨 그 괜찮습니다. 내려놓고 하세요. 예, 내려놓고 하세요. 아직은 약간 생방 때문에 조금 긴장하셔가지고 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나갈 때처럼 하시면 돼요. 전미라님이 박경혜님 지난번에 라디오스타 나오셔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근데 경혜 씨 성격 굉장히 예민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보는 라디오 출연하는 것 때문에 혹시 조금 긴장하시지 않으셨는지 밤새 잘 주무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네,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또 생방송이라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여기 출연하셨던 게스트 분들 거를 계속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다가 또 잠을 잘 못 잤어요. 아 정말요? 네. 찾아보면서 이 미리 질문지를 조금 예상하신 걸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대답을 이걸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또 고민을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고민한 것만큼 또 오늘 잘해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근데 와, 그 정도로 긴장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준비하고 긴장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냥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고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막 말씀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1102님께서 이게 다들 하는 익숙한 질문이긴 한데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의 매력.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매력을 이게 참 쑥스럽긴 한데. 눈 빼고. 눈 빼고. 저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친근하게 좀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이렇게 해서 그 술자리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친화력 제 매력이라고 굳이 한 가지 얘기한다면 상대방을 좀 네.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친화력 아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저도 이렇게 불편한 걸 저도 싫어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고 경혜 씨는 저도 약간 선배님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냥 외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 그렇지 좀 강해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약간 편한 느낌이 더 강해서 그 약간 반전으로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두 분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이렇게 인상이 좋냐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 그래서 두 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상대방을 좀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우리 박명훈 씨 아까 뭐 기생충 얘기 쭉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고요. 맞죠? 길에서도 많이 알아보시죠. 네, 저도 눈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시더라고요. 눈이 좀 커서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가족들은 이제 제 아들이 9살인데 9살. 그전 한 8살 때까지는 아빠를 지나가도 아빠랑 다녀도 사람들이 그 아는 채 잘 몰랐다가 이제 9살이 되니까 얘가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제 뭐 사인이나 뭐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아빠를 알아보면은 아들이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하더라고. 아직 그렇구나. 아직 그럴 나이인가 봐요. 9살.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은 뭐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어려서 지금까지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뿌듯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 길거리에서 박명훈 씨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는 거 보면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달려가서 사인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이의 집 조폐국장 역할을 맡으면서 네. 별명이 하나 또 생기셨는데 조폐국장 네. 이거 아까 우리 좀 문자 많이 왔었는데 네. 그렇게 밉살맞았다고 네 좀 역할이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제가 봐도 저희 와이프도 꼴보기 싫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아니 아닌 네. 게 아니라 해외 팬분들이 이제 네. 종이의 집 같은 경우는 OTT 드라마였으니까 그쵸. 그렇게 욕을 보낸다면서요? 네 맞아요. DM으로 예. 욕이 막 뭐 흔한 욕 있잖아요. 흔한 욕? 예, 저희가 아는 F? 흔한 욕. F?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런 것도 오고. 아니 쪽지로 예. F 욕을 예. 한다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욕도 오지만 뭐 너무 팬이라는 그런 DM도 많이 오고. 오. 예, 그러니까 욕이랑 사랑이랑 동시에 먹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오는군요. 예. 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심취했나 보다. 그 그런 욕을. 야. 대체 배우는 언제부터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가 재작년에 제가 이제 아카데미 영화제를 갔다 오고 두 달 후에 딱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꿈이 영화 배우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예, 예. 그러니까 배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지식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뭐 영화를 어마어마하게 보시 영화광이셨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배우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원래 저 나이 때 아버님들은 이제 약간 싫어하시잖아요. 또 이제 연극 배우니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기생충 보셨어요, 아버지? 아, 그럼요. 그거를 이제 아마 전 세계 관객 중에 1번으로 보셨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때 투병 중이셔서 봉준호 감독님이 아버지를 영원 앞 보여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아버지가 예,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죠. 뭐. 아.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큰 효도하셨네요. 네, 너무 큰 효도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후에 이제 좀 돌아가셔서 제가 마음에 못다한 그런 좀 짐을 좀 벗어버린 느낌. 잘 되고 있어요. 인정도 네. 받고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두 눈으로 네. 좀 확인하시고. 네, 네. 아카데미 영화제 레드카펫 밟는 거를 보셨던 거를 제일 좋아하셨어서. 아, 네, 그게 좀 이렇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를. 아버지라는 네. 존재가 참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혜 씨는 어때요? 언제 내가 배우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아 저는 갑자기 영화 촬영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현장에서 약간 배우의 일이 이런 거다를 배웠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평생 재밌으면서 업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엄마도 이쪽에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평소에도 뭔가 이제 대본 보거나 할 때 집에서 이제 오디션 대본이나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약간 짜증내는 뭐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봐봐 하고 제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실수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고서 다음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제가 나가 있을 때. 그래서 엄마 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짜증을 내? 이러니까 이게 짜증내는 거야. 연기 지도를 연기 지도를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엄마랑 같이 하거나 할 때 되게 재미있어요. 둘이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 이런 지점이 좀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엄마랑 할 때 관심사 같으니까 훨씬 재밌게 되게 오래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머니가 두 분 다 흔치 않은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자식이 연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는.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연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잘 없지 살면서. 네, 없는데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연극부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에드 블론이라는 단편 영화 감독님께서 실제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고 싶으셔서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캐스팅 작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이제 뭐 대본에 대한 경험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감독님이랑 이제 만나게 돼서 작품을 촬영을 하게 됐죠. 학생 때. 네. 그렇구나. 이 조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박효연님께서 경혜 배우님은요. 네. 절대로 쌍꺼풀 수술 하시면 안 돼요. 외커플의 그 큰 눈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해외 영화제 나가시면은 추앙 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래끼를 제거를 했었어야 됐어요. 다래끼? 이 안에 그 다래끼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째서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째면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 네, 그냥 둬도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설명을 잘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냥 조직처럼 잘 있을 거라고 하셨었나?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 안에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왜냐면 그때 이후로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아. 근데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그게 무서웠어요. 쌍꺼풀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그때 다래끼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쌍꺼풀 없는 게 저도 없잖아요. 네.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멋있어. 너무 진하시니까 또 이런 말하기 좀 그러네. 저는 쌍꺼풀 없었는데 커가면서 생겼어요. 어렸을 때 없었다고. 어렸을 때 없었어요. 너무 진한 쌍꺼풀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커지더라고요 점점. 눈이 커지더라고요? 20대를 지나면서 30대가 되면서 눈이 계속 커졌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말아볼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50대 되기 전에 쌍꺼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안성찬님께서 아까 우리 명훈님이 그 아드님이랑 같이 다닐 때 사인 받으라 그러니까 명훈 형님 주로 어느 길로 다니시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아 저는 집이 이태원 경리단이어서 경리단 그 길을 잘 다닙니다. 경리단길. 네네. 경리단길에 자주 출몰하신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의 예능 속의 활약상들을 소리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아까 전처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아내가 고마워 봉준호 감독. 예? 한끼 줍쇼. 아내가 부럽죠. 그래. 일단 아내가 미인이에요. 아내가 미인이고. 되게 믿어줘요. 그래, 없었으면 못 왔죠. 그래. 예예 믿어주고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우는 거. 예 고생하지. 됐어. 진짜 라디오 스타입니다. 됐어. 그래 아마. 그럼 이사카야. 자 이번에 경혜 씨고 라디오 스타예요. 뭐 다른가요? 다르다기보다는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남아와사비 주세요. 그런 거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못 알아듣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미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또 제가 인상이 세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소 이렇게 해서 아 조금 언짢으신가 보다 해서 제가 아니 오늘따라 약간 오빠 따스러운 자 어쩌다 사장이에요. 지나치게 달콤하다.
막 그런 것들. 자기야, 눈뜨고 못 보겠네. 못 보겠네. 오빠 나 적응한 줄 알았는데 아직 설레네. 적응 못해. 나 상도 보러 갈게요. 아니 경희 씨가 조인성 씨랑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 눈빛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나요? 아 제가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눈을 마주치거나 했을 때 약간 따사로운 눈빛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잘 눈을 못 마주치고 이렇게 부끄럽더라고요.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조인성 씨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조인성 씨 오래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래도 드라마 까메오로 제가 같이 찍은 적 있었는데 그때도 오래 못 쳐다보겠더라고. 잘생겼어. 맞아요. 김미연 님이 조인성 씨가 경혜 님 예뻐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많이 부러워요. 어떻게 아는 오빠가 조인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 3049님께서 우리 아까 그 예능에서 아내 칭찬하는 거를 네. 들으셨나 봐요. 네.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음성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계셨네요. 네. 여보, 그 늘 하준이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계속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어쨌든 계속해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뭘 네. 아내분이 뭘 그렇게 믿어주세요? 그냥 뭐 제가 나가서 뭐 이렇게 좀 촬영이 늦고 해도 뭐 그렇게 별 저에게 이렇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믿어주고 늦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네 그것도 있고 뭐 집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대본을 보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맞춰줘요. 그러니까 대사를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배려를 많이 해줘서 아이 키우기도 힘들 텐데 또 저도 이렇게 배려해줘서 감사하죠. 네. 근데 아내분이 보기에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결혼한 이후로 단편영화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단편영화 이렇게 쭉 할 때부터 쭉 보셨을 텐데 옆에서. 제 와이프가 제가 공연할 때 저희 분장 선생님이셨어요. 정말? 네, 그때 만났어요. 메이크업 선생님 실장님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메이크업 실장님이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분장 그러니까 연극 분장 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방송국 분장을 하시진 않았고. 방송 분장이랑 많이 다른가? 그쵸 이게 무대 분장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대체 어떻게 하면은 예. 그 메이크업 실장님한테 대체 어떻게 무슨 멘트를 날리신 거예요? 글쎄 어쨌든 그때 당시 이제 막 공연도 많고 해서 이제 분장실에서 매일 이제 얼굴을 맞대고 분장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메이크업을 매일 한다고 눈이 맞지는 않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결혼이란 게 참 그 운명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만나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김윤정님께서 아까 우리 그 예능 속에서 술 취한 연기 때문에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영화 제꽃에서의 연기를 봉준호 감독님이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의 술 취한 연기를 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늘 술에 취해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에 좀 이렇게 좀 술에 취해서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좀 인생을 포기한 듯 살아가는 그런 역할이어서 그래서 이거 기생충에서의 캐릭터에 딱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거야 뭐 이제 감독님 그렇게도 얘기하시고 술 취한 연기 잠깐 한번 보여주세요. 술 취한 연기는 근데 이게 술 취한 연기를 진지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뭐 다른 방송 나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발음이 흐트러지게 해서 이게 화내 술 마신 사람들이 좀 많이 화내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죠. 마! 그거 했어 마! 나가! 뭐 이런 거. 보통 소리를 많이 지르죠. 리스펙. 예, 그렇죠. 화를 술 취하신 분이 화가 많아서. 맞아. 예. 화가 많아져. 자기 말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걱정병이 있다. 우리 경혜 씨가 걱정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시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제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그런 것까지 뭔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 병이야 라는 얘기를
점점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인지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너무 깊고 다채롭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한 걱정이 뭐가 있어요? 아, 가장 최근에 한 걱정이 제가 약간 장염으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촬영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약간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장염이? 아니 아니 이 속이. 아, 속이. 속이 이렇게 딱 하다가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물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어가지고 아, 내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비닐봉지를 챙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비닐봉지를 챙기면서 아,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걸 그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나? 근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데가 있나? 아, 그럼 비닐봉지를 챙기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야겠다. 봉투를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럼 속이 안 좋으면 챙겨놨다가 쓰게 되면 쓰고 아니면은 뭐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죠. 갑자기 혼자 그냥 생각을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 이게 속이 많이 불편해서 오바이트를 할 것 같다, 실수를 할 것 같다, 그럴 때 이걸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를 해야 되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참 없을 텐데. 가장 최근에 했던 제가 과하지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걸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걸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건 아, 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이렇게 딱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오늘 영화 개봉했는데 네. 영화의 어떤 뭐 흥행이나 반응이나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나요? 아, 걱정과 기대. 걱정과 기대. 네. 아, 그래도 부족할 수 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점점 그 재밌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크게 생각하려고 하죠. 그렇구만. 아, 우리 영화는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게 장점인데 아,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시는 분들도 꼭 그만큼 딱 느끼고 가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왜냐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감독들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도 영화 개봉하면은 그날 자정부터 계속 이제 미리 개봉 하잖아요. 실제 개봉 날부터. 네. 계속 확인. 집계 그 맞아요. 사이트를 계속 술 마시다가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 한숨을 푹 쉬면서 맞아요. 이것만 계속 나이 막 50 넘고 막 이랬는데도 뭔가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계속 관심이 아마 그러니까 평소에 안 그런 사람도 영화가 개봉하면 그러는데 평소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영화가 개봉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안 그렇지 않다. 요즘에 또 약간 자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걱정되지만 좋은 부분을 봐주시길 기대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연님이 아, 너무 착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없으면은 내가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 착해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오늘 리미트 때문에 나오셨는데 아마 영화나 연극 뮤지컬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그런 배우분들 중에서 가장 작품 얘기를 안 하신 분일 거예요. 두 분이. 아, 그래요? 뭔가 판을 깔아줘도 아, 이게 스포가 될 것 같아서 혼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고.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자. 아, 정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이게 사실 바람이에요. 네. 아, 이혜연님이 그러니까 봐봐 벌써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서 예고편을 보고 오신 분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악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의 향후 어떤 작품들 예정되어 있는지. 경혜 씨부터. 경혜 씨 말씀하세요. 아, 저는 아마 곧 드라마로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 네네. 어떤 드라마? 몰라, 비밀이야. 아직 말씀드려 좀 조심스러운. 아, 그래요? 네네네. 기사가 안 났구나. 아, 뭐 찍어놓긴 했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갑자기 나타나면은 아, 그거구나 생각을 할게요. 예, 또. 예, 저는 어쨌든. 종이의 집 파트 2가 그러겠다. 예, 파트 2가 아직 몇 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곧 나머지 6개인 파트 2가 곧은 아니고 조금 몇 달 후일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 만날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찍어놨 뭐 리미트는 오늘 개봉이지만 또 그 네. 전에 작업했던 영화들도 곧 개봉할 것 같아서 네네 하나하나 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번에는 그 종회지 보고 그 욕 쪽지를 외국인들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또 희망도 함께 품어보면서 자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이정현 씨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박명훈, 박경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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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네, 끝났어? 끝났어. 진짜? 와. 안녕하세요. 정말 빨리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속에 서 계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2028님, 아 끝번호 2028님. 끝번호 20182828 쓰시는 분.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길래 회사 가기 싫어서 연차를 냈어요. 비 오는 날 아버지와 소주를 한잔 하고 싶어서 부모님 모시고 동네에 순댓국집에 왔는데 여기서도 허지웅 씨가 들리네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항정살 수육도 시키고 따끈하게 순댓국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밥 먹고 영화도 보러 가려고요. 때로는 살다 보니까 따로 살다 보니 부모님이 걱정이 되고 그리워서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근데 순댓국집에서 수육하는 건 봤어도 항정살도 파나 보네요. 이야 진짜 맛있겠다. 점심 메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가셨고요. 자주 가신다고 하니까 본인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드시고 지금 다 드셨으려나? 그래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5906님은 저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아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외출을 할 때마다 장애인 차량 봉사 도움을 받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좀 달라서요. 한 달에 몇 번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들과 날씨가 좋은 날엔 그냥 드라이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에 제 나이 50에 운전면허에 도전을 해서 드디어 면허가 나왔습니다. 지인한테 도로 연수까지 받고 오늘은 아들을 태우고 처음으로 영종도에 드라이브를 가려고 방금 차에 앉았어요. 너무 떨리네요. 그래도 아들과의 첫 번째 데이트 잘 다녀올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면허가 나왔군요. 아들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원할 때 드라이브를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생겼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첫 번째 데이트네요. 정말 말 그대로. 그쪽 가는 길은 날씨가 어떤가요? 아, 좀 화창하게 맑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오늘만 날이 또 아니니까요. 우리 끝번호 5906 쓰시는 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 차 타고 아드님하고 굉장히 좋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 많이 많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듀얼 액상 콜라겐 보내드릴게요. 자, 이진아님께서 소풍을 떠나는 기분이 들고 싶을 때 김밥을 만들어 보라면서 도로시 밴드에 소풍 신청하셨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치즈의 마들렌 러브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성희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우리 김옥구님께서 제가 야 순대국에 항정살도 같이 파나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는 포항에서 돼지국밥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비오는 날에는 국밥 한 그릇 땡기죠. 요즘 국밥집에서는 항정살로 수육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회되면 한번 오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구나. 국밥집에서 항정살로 이렇게 하는군요. 수육을.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세상에. 포항 가고 싶습니다. 아 돼지국밥. 돼지국밥 먹을까. 아...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쵸? 전미라님께서 오빠 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초등학교에서 방역을 하는 일을 하는데 아침 등교할 때 학생들 손 소독제 짜주고 열 체크하고 아이들 이동 수업 하고 하면 빈 교실에 가서 소독을 해주고요. 원래 비를 좋아했었는데 아침 등교길에 비가 오면 열 체크가 좀 다소 혼잡하다고 하니까 비가 좀 싫어지려고 하네요. 잘할 수 있다고 오빠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이미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꾸준히 잘하실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전미라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257님은 엄마가 열심히 공부 좀 하라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독서실에 왔대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서 독서실에 온 게 민망해서 어머니 몰래 왔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공부는 평생 하는 건데요. 뭐 평생 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고 간 게 조금 창피했군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한테 창피할 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이거 제가 특별히 추천한 곡인데 이 곡은 밥벌이 때문에 잠시 자신의 꿈을 유해한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송가입니다. 노라조의 락스타 그리고 크라잉넛의 밤이 깊은 내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화지훈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역사 코너 있는 목요일이죠. 역사 속의 마약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엔딩송 끝번호 3266 쓰시는 분이에요. 신청곡 울랄라 세션의 오마주 말씀하셨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